자식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자식이 성상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또 배필을 만나서 가고요. 또 금전이 그동안에 메말랐던 집에 금전이 부풀러 오는 해랍니다.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또 원숭이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원숭이띠분들 참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성향이나 성격은 어떤가요? 원숭이 하면은 재주가 많죠. 네네. 첫째는 재주로, 손재주로 아니면 두뇌에 묘수를 잘 부려요. 묘기와 이런 수를 많이 부려요. 그리고 또 좀 기묘하죠. 네네. 기묘하면서도 재능이 많고 남다르게 튀는 걸 좋아하죠. 또 이런 분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속해 있을까요? 우리 좋아하는 연예계. 이렇게 뭔가가 막 이렇게 활동적인 거 그런 쪽에 많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임신생 원숭이로 갈게요. 임신생 30살 원숭이띠. 진짜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은 결혼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기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금전이 없는 집엔 띠 아닌 금전이, 친구가 주던 기인이 주던 누구가 너 이거 써. 그리고 내가 지금 갑자기 돈이 필요하신 분은 친구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요. 남으로 인해서 30살 도움을 받기 때문에 올해가 좋은 해죠. 근데 생일에 따라서 그런데 보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일이 3월인 원숭이하고 6월, 9월인 원숭이띠는 조금 재테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고 또한 경신생 원숭이로 갈게요. 42살 원숭이는 어쩜 좋아요. 좋아야 되는데 또 너무 안 좋은 게 먼저 나왔어요. 예, 42살 원숭이는 남자라면 사귀었던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그럴까요? 멀리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첫째는 그 다음에 둘째는 큰일 났어요. 남모르게 이거 저기다가 놓은 게 고만 밑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재테크 했던 게. 그리고 직장을 댕기시는 분은 상사가 느닷없이 괜히 큰 소리로 뻥뻥 치는 거야. 그래서 망신 수가 있어요. 필히 원숭이띠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그거는 경신생 42살. 이분들은 좀 조심히. 네, 올해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할까요? 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나는 놈 있다. 예. 나만 뛰어서 될 게 아니고 나보다 바로 윗단계를 생각을 해라. 응걸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그 다음에 54살 무신생 원숭이로 갈게요. 올해 무신생은 초대박 아닌 대박. 기륜이라 그러죠. 기륜 반에 우리 운이 들어온 해예요. 50평생 그동안에 쪼이고 쪼여왔던 거, 허리띠를 꼭꼭 졸라맸던 거 이제 서서히 단계별로 풀을 시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자식이 성상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또 배필을 만나서 가고요. 또 금전이 그동안에 메말랐던 집에 금전이 부풀러 오는 해랍니다. 그게 무신생 원숭이띠고요. 사업하는 우리 사업가들이 참 많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힘든 분들이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나 좀 더 이렇게 해볼까나? 아니요. 그렇다고 마냥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나마 조금 더 남들보다 요만큼만 더 플러스를 시키면 돼요. 많이는 하지 말고요. 너무 과장되게. 그러시고 또한 우리 66살 병신생이죠. 우리 병신생 원숭이에요. 그동안에 재능으로 나의 아까 전에 재능이 많고요. 이 손 재주가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에서 이제 다 모으는 해예요. 긁어마요. 재물도 모고 나갔던 게 다 들어오고 자손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자손이라면 다 두르는 거예요. 가정으로. 그래서 다 모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심할 거는 갑신생 원숭이예요. 78. 건강이에요. 그렇죠. 이 나이쯤 되시면 이제 건강을 필히 조심하셔야지.
예, 건강해서 들어오는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 특히 주목하셔야 되는 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건강 운이 안 좋다. 건강으로 또 가실 분들도 계시고요. 올해가 운이 그래요, 원숭이가.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운이 있는 반면에 또한 나쁜 거는 꼭 따라온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2021년도 건강 먼저예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딱 원하시는 대로 이루세요.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흔히들 잘 하시는 코로나, 이 역병이에요. 옛날에 역병이라 그러죠. 이제 이게 그만 더 커졌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의 기회가 아니고 1차, 2차, 3차 우리 아기들, 갓 태어난 아기들 BCG 예방접종 하듯이 이 코로나도 그렇게 예방접종을 해야 3차까지 가면 아마도 내년 봄쯤이면 좀 잠잠할 것 같네요. 그럼 그때쯤이면 좀 마스크를 좀 덜 쓸 수가 있을까요? 아주 덜 쓸 수는 없지만요. 우리 감기 앓듯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